결의 말을 찾아서 남녀 풍녀 오늘은 화장품과 관련된 남북한의 다른 표현들 알아보고 있습니다. 유미 씨, 네. 방송 나오더니 너무 예뻐진 거 아니에요? 감사해요. 아무래도 방송 나가니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. 제가 또 요즘 건발기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하거든요. 건발기요? 네, 북한에선 이제 드라이기를 건발기 또는 머리 건조기라고 하거든요. 저도 안 그래도 머리가 건조해서 이 헤어 에센스 꼭 발라주고 있거든요. 머리 영양물이요? 네, 머리 영양물이요. 북한에서는 이제 헤어 에센스를 머리 영양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정감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같네요. 그럼 저희 한번 발라볼까요? 네, 좋아요.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